삼재라고 해서 다 과연 좋고 안 좋은 건지, 그리고 아니면은 삼재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는 건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삼재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안 좋은 게 들어오는 시기면 좋은 것도 들어온다고 봐요. 네, 삼재 자체가 지금 개유생 닭띠 28살인 분들 네. 작년부터 이제 저기죠? 삼재죠?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27살, 초년성주가 27살에 들어와요. 성주운이 들어온다는 건 운이 그때 시기부터 바뀌고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쵸. 삼재가 시작할 때 초년성주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삼재라고 해서 안 좋다고만 볼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삼재라서 안 돼, 이런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게 제일 큰 여건이 요인이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조상이든 신령님들이 움직여서 자기 운이 바뀔 수는 있어요. 좋은 운도 분명히 들어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방향이 틀리, 이렇게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가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면 삼재인 분들은 그러면 항상 안 좋게요. 인생의 4분의 1이 삼재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조상이나 귀신이 움직여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그때는 무당치 뭐든지 그렇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게 아닌 이상에 본인 자체로는 그런 삼재라고 일이 무조건 안 풀리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삼재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내년 2021년도에 뭐 소, 뱀, 닭이 날 삼재잖아요. 나가는 그치, 삼재인데 나가는 거지. 그럼 2022년도가 되면은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어차피 사람이라는 인간이 세상을 사는 게 자기 노력이 없이 삼재가 끝났으니까 내년부터 좋아질 거야. 이거는 자기 본인 노력 자체가 없다면 그거는 뭐 삼재가 끝났다고 해서 그게 상황이 나아진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기본 베이스만 바뀌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변하는 건데 그게 좀 활성화된 시기. 그렇게 치면 뭐 그때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삼재일 때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요새는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잘 나가고 있는 뭐 스타들이나 뭐 유명인 사주를 찾아서 한번 봐봐요. 삼재인 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비유가 되게 되게 좋으시네요. 뭐든지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10만 원을 벌어도 아, 난 10,000원밖에 못 벌었어. 이것보다 아, 내가 만 원이나 벌었네. 이런 마인드 자체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